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간만에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R&B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스쿠스타클리에 관련된 거예요. 스쿠스타클리 리액션 비디오를 좀 몇 편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분과 관련된 음악들을 추천을 계속 주시고 계시다가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 된 것을 알았습니다. 스쿠스타클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유명한 가수분이 한 명 참여하신 게 있습니다. 마이크 판길리난? 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분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R&B 가수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협업한 음악이 올라왔습니다. Sexy Love 이라는 음악인데 제가 이걸 낮에 들었거든요. 세상에, 와, 아무리 요즘 레트로 바이브가 인기긴 인기지만 딱 이렇게 언제 시절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을 제대로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어요. 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 2000년대 중후반, 아마 2006년부터 한 2012년? 그때 시절의 R&B 바이브를 진짜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스쿠스타클리 패션 보면 스냅백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쉐입이 약간 둥글지만 약간 각진 미첼앤네스 스냅백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이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2000년대 중후반 딱 그때의 감성이에요. 자세한 거는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판길리난, 스쿠스타클리입니다. Sexy Love이에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exy, sexy, love. Sexy, sexy, love. 그때 유행했던 뭐 제이 할라데이나 더 드림 같은 아티스트들 막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발렌타인데이는 지났는데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음악 같아. 아, 목소리 미쳤는데 이분도. 훅도 약간 그때 R&B야. 이 아티스트가 그 시절 R&B들을 진짜 좋아했다는 게 느껴져요. 막 나 그때 들었던 R&B 음악들이 다 생각나고 있어 지금. 아, 미쳤는데. 야, 이거는 진짜 추억이 다 생각나게 하는 음악이다. 와. 아, 곡이 짧은 게 아쉽네. 여러분들 이거 딱 들으니까 제가 막
누구 생각나냐면 뭐 제이 할라데이, 더 드림, 뭐 캘리 히스, 뭐 니오 이런 아티스트들 막 생각나거든요. 그때 막 그 아이팟 혹은 이제 막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들었던 음악들 다 생각나. 와, 보통 레트로 바이브가 유행이라서 이제 옛날 느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R&B 아티스트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90년대라든가 뭐 80년대라든가 이런 느낌을 가져오는데, 딱 정확하게 2000년대 중후반을 가지고 오는 아티스트는 전 처음 봤어요. 와, 이제 그때 음악도 올드스쿨 R&B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놀라기도 하는데, 이런 바이브를 갖고 오는 아티스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이거는 뭐 예전에 비디오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스쿠스타클리는 진짜 아시안이지만 흑인 R&B 싱어의 바이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와, 그 아까 싱잉 랩 할 때 진짜 막 와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스쿠스타클리가 필리핀의 크리스 브라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저는 그 말에 2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맞아, 그때 크리스 브라운 막 이제 데뷔할 때였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클 판길리는 이분 목소리도 와 미친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음악?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 힙합 R&B 힙합 넘버인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 나 이 트랙 진짜 마음에 들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